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필수. 캐리치스. 영화를 보고 이제 시청자분을 만나러 갔는데 맛있는 밥을 또 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밥값에 아주 내가 이번 제대로 대접을 했어. 제대로 엔창살 이거가 1인분에 56,000원짜리에요. 1인분에 일단 요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에다가 이제 삼겹살 먹었고, 일단 그 다음에 요거 냉면 굉장히 맛있었고, 반찬이 진짜 잘 나왔어요. 반찬이 진짜 잘 나왔어.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똘망이님 이거. 여튼 거의 이제 밥 섭섭치 않게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섭섭치 않게 잘했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카페에서 얘기 좀 나눴는데, 아, 똘망이님이 또 이런 거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 진짜 여러분들 제가 대접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셨어요. 이 선물을 하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제가 맨날 똑같은 옷 입는다고 해서 옷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옷도 이게 그냥 옷이 아닌 노스페이스. 이제 이것만 거의 한 두 달을 정도를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땡큐. 옷을 얻기 위해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드래곤볼을 보고 똘망이님을 만나러 간 나쁜그림 성공. 아, 이거 딱 좋죠? 어때요 여러분들? 야, 이 옷발이 좋은데 이거? 땡큐. 두방님 체질이 아주 그냥 보들보들합니까? 완전 보들보들해요.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야, 느낌 너무 좋다 이거. 옷 괜찮은데 이거? 이제 이것만 거의 한 두 달 입고 두 달 정도 입으면 또 다른 시청자가 티백님 왜 이렇게 옷을 안 갈아입어요? 땡큐. 이러고선 또 하나 원래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해서 8시 20분에 만남. 왜 늦었냐 물어보니 드래곤볼 보고 오느라 늦었다고. 드래곤볼 비즈니스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셨어야죠. 땡큐. 멀리서 오는 게 미안해서 밥도 내가 살라 했는데 늦은 게 괘씸해서 얻어먹었다. 아, 좀 일찍 갈 걸. 더 중요한 거 짜잔. 티오 드백님 여기 이 따뜻한 이 편지. 땡큐. 현지가 이제 감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와, 뭐야 두방님, 결국 돈 쓴 게 아니고 돈 벌고 온 거 아닙니까? 아, 전혀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닙니다. 난 어지간하면 만나자 하면 피해야겠다. 땡큐. 공짜 아닌데? 샌드백은 금액을 보고 눈치챘을 것이다. 왜 15만원인지를 사다리 가자. 저 샌드백 TV의 그런 어떤 정책상 선물로 받은 이런 어떤 그런 물품으로 나가는 사다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샌드백 TV 법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똘망이님 이걸로 사다리 돌리십시오. 보다 못해서 나섭니다. 15만원 사다리로 가자. 아니, 아니, 잠깐만, 쟤랑 5 버전. 나도 사다리 할래요. 오빠 꾸. 아, 1번 걸렸어. 1번. 야, 토리. 아, 잠깐만요. 자. 1번 노빠꾸.
땡큐 땡큐 땡큐. 여러분은 지금 현실돈의 먹튀범의 최후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토리야! 아! 이거 재밌네. 한 번 더 할래요? 잠깐만요. 잠깐만. 아니 시즌 3 되면은 합시. 자, 시즌 3 업데이트 되면 해도 늦지 않아. 어, 잠깐만요. 아니 법대전에 뽕 뽑아야지. 나도 함 더 할래. 키키키키키키. 자, 자 샌드백 TV에서 없던 정책이 하나 생길 것 같아요. 환불 정책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씨 아씨 아 잘못 봤다. 아니야 이거 잘못 봤어 이번에. 아 이번에는 샘플이거든. 자 일단 샘플이야. 이번엔 샘플인데 자, 몇 번 몇 번 하실 겁니까? 아, 왜 또 13번, 이 제라드, 진짜, 이 제라드. 아, 1번. 야! 제라드! 야! 이 차! 이 차! 아이, 씨! 왜 이렇게 살 쪘어, 임마! 살 왜 이렇게 쪘어, 임마? 어? 살 왜 이렇게 쪘어? 누가 이렇게 살 찌렸어? 아? 누가 이렇게 살 찌? 아이 진짜 저 왜 저래? 와 미친 저기요! 아 왜 저래? 아니 1번 갑니다. 야 진짜 농담 아니야. 지금 토리 못해 진짜. 야 진짜 다리가 안 움직여. 다리가 허방? 허방이 누구야? 아니 켜낭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길 찾는 거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다크소울로 할게 내가. 다크소울 땡큐 땡큐 땡큐. 새벽 2시 원철님 허방 말고 토리 안고 스쿼드로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조용히 해 인마 이 자식아. 조용히 해. 정신 나간 소리하고 조용히 해.